안녕하세요. 매제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조도 센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밝으면은 가로등 LED가 꺼지고 어두우면은 LED가 켜지는 것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휨 센서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조도 센서가 바로 일종의 빛에 따라 값이 바뀌는 저항이라고 할수 있다면, 밝기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이라고 할수 있죠. 이번 시간 우리가 사용할 이휨 센서는 바로 이 구부리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바뀌는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휨 센서를 사용해서 우리 손이 쥐어져 있는지 그리고 펴져 있는지 하는 것을 스크래치 X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준비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처럼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하프 사이즈, 그리고 조도 센서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도 10kΩ 저항이 필요해요. 10kΩ 저항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휨 센서를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수 점퍼 와이어를 3개에서 한 5개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손에다가 뭐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능한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목장갑이나 아니면은 면장갑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휨 센서를 달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볼게요. 회로는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시면 돼요. 휨 센서 하나만 이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브레드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원래 휨 센서를 보면은 이와 같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고 여기 두 개의 다리가 있죠. 이두 개의 다리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은 이쪽에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너무 가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납땜을 하거나 한 상태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고,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이거를 납땜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장갑에다가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시켜줬어요.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선을 연장해서 마지막에 있는 이두 개의 핀이, 두 개의 핀이 결국에는 여기 휨 센서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두 다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두 개의 핀이 이제 아두이노에 연결되도록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한번 회로대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아두이노 우노에 있는 그라운드 쪽에 점퍼를 꽂고, 그 다음에 여기 브레드보드 중앙에다가 지금 그라운드가 꽂힌 점퍼를 꽂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10kΩ 저항을 하나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먼저 그냥 그 아날로그 입력핀을 연결을 할게요. 지금 저항이 꽂혀있는, 지금 저항이 한쪽은 지금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꽂고, 아날로그에 A0에 연결되도록 꽂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이두 개의 핀이죠. 이휨 센서랑 연결된 두 개의 핀을, 이휨 센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휨 센서가 연결된 두 개의 핀을 꽂고, 지금 제가 참고로 지금 휨 센서 연결할 때 하나는 지금 저항이랑 지금 아날로그 A0 핀이 연결된 줄에다 꽂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다른 줄에다 꽂은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힘 센서의 한쪽 점퍼선이 꽂혀 있는 줄에 이렇게 점퍼선을 하나 꽂고, 이 점퍼선이 아두이노에 5V에 연결되도록 꽂아주세요. A0, 이렇게 5V.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스크래치 X를 열어주시고요. 스크래치 X를 연 상태에서 이제 먼저 우리 배경 부분에서 이 아두이노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로 이벤트 쪽에서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어 쪽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변수를 데이터 눌러주고 변수 만들기 해서 여기서 휨 센서 이렇게 휨 센서라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이휨 센서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휨 센서를 무엇으로 정하기라는 블록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배경 쪽에 블록에서 무한 반복하면서 그 조도 센서에 관련된 밝기 값이 매번 이제 그 아두이노로 읽어서 확인하게끔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추가 블록 쪽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몇번 핀의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몇번 핀의 값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힘 센서를 아날로그 0번 핀의 값으로 정하기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먼저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다시 연결해서 한번 값을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처럼 조도 센서를 연결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의 값이랑 가장 밝을 때의 값을 측정을 했잖아요. 먼저 이번 시간에도 힘 센서를 연결한 다음에 완전히 펴져 있을 때 값이랑 내가 완전히 손을 오므렸을 때 값을 한번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 값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지금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 블록 쪽에 아두이노 옆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먼저 제가 지금 장갑을 낀 상태로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장갑을 꼈어요. 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쪽에 이와 같이 값이 찍히죠. 25, 27, 25, 27.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오므리면은 11, 12. 손을 피면은 27, 28. 11에서, 대략 11에서, 오므리면은 11, 그리고 피면은 28.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므리면 11, 피면 28에서 29. 방금 우리가 값을 측정을 했을 때, 오므렸을 때, 11, 폈을 때, 대략 29였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지난 시간에 조도 센서 사용할 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어떤 값을 어느 범위에서 다른 범위로 바꾸기 라는 블록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 아날로그 0번 핀의 값을 여기 5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넣고 지금 봤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마다 이제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센서마다 다를 수가 있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므렸을 때 11, 완전히 폈을 때29. 이거를 0에서 100이라는 범위가 되도록 바꾸겠다. 라는 한 다음에 이렇게 바꾼 값이 휨 센서라는 변수에 저장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내가 손을 오므렸다가 필 때마다 이 스크래치 X 안에 있는 그림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프라이트 쪽에서 이걸 눌러서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해 주는데 핸드 쪽에 가서 핸드 영역을 추가를 먼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손 모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형태에서, 동작에서, X0, Y0, 이동하기. 그 다음에 모양에 가서, 여기 모양에 가서, 나머지 손그 사진들을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2, 3, 4, 5. 이렇게 0, 1, 2, 3, 4, 5. 이와 같이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손에 해당되는 스프라이트의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제어에서 무한반복하기를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엇이라면 또는 아니라면이라는 블록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넣고 연산해서 어떤 값이
큰지, 바로 휜 센서의 값이 얼만큼 큰지, 휜 센서의 값이 80보다 큰지 라고 확인을 하고, 만약에 80보다 크다면은 모양을, 이 손 그림을 핸드 00, 핸드 00이 바로 첫 번째 가장 폈을 때죠. 숫자가 커질수록 손을 오므리는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스크립트 쪽으로 다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이라는 이 블락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바로 휜 센서 값이 80보다 크다면은 이 첫 번째 그림이 되지만, 80보다 크지 않다면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80보다 크지 않은데 60보다 큰지, 그렇다면은 60과 80 사이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핸드 두 번째 그림으로 설정을 한다는 뜻이고, 60보다 크지 않다면은, 그래도 60보다 크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40보다 큰지, 만약 40보다 큰 게 맞다면은 60과 40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는 02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를 하고, 만약에 40보다 또 크지 않다면은 20보다 큰지 확인을 해서, 만약 맞다면은 20과 40 사이니까는 네 번째 그림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한 번 더 넣은 다음에 0보다 큰지 맞다면은, 0과 20 사이라면은 다섯 번째 핸드 0사, 만약에 0보다 크지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0과 같다면 휜 센서의 값이 핸드 05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면 되고요. 실제 아두이노로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아두이노가 준비된 상태에서 제가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그리고 지금 추가 블럭 쪽에 보면은 지금 아두이노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먼저 장갑을 끼고 이 상태에서 초록색 깃발을 눌러서 실행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제가 손을 오므리면은 스크래치 X의 화면도 오므리고, 제가 피면은 스크래치 X의 손도 피고, 오므리면은 그림도 오므려지고, 피면은 펴지고, 오므리면 오므리고, 피면 펴지고, 이같이 휜 센서를 통해서 내 손이, 우리 손이 지금 딱 이제 주먹을 쥐고 있는지 피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휜 센서라는 것을 이 장갑에다 연결해서 내가 손이 오므려졌는지 펴졌는지 인식을 해서 스크래치 X 쪽에서 이 손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렸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휜 센서를 하나만 사용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휜 센서를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장갑에다가 휜 센서를 다섯 개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 따로 연결된 로봇손을 그 휜 센서 연결된 장갑으로 제어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 동영상에 봤던 그 로봇손 같은 경우에 이 움직일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제 서버 모터예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를 설정할 수 있는 모터를 이제 서버 모터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 시간에는 이 서버 모터를 제어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